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접속사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잔크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트랜스레이트, 구글 트랜스레이터를 통해서 접속사가 한국어로,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볼까요? 이것이 컨잔크션 혹은 이제 커넥션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잔크션 줄여서 CON 혹은 CO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컨잔크션인데 접속사는 뭘 하는 거죠? 접속사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문장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문장이란 무엇인가? 문장은 하나 이상의 절로 구성된 의사전달 단위입니다. 전달 단위. 그럼 절은 무엇인가는 거죠. 자, 절은 무엇인가? 문장은 sentence라고 표현합니다. sentence가 되고, 그리고 절은 close로 표시를 해요. close. us 줄여서 cl. 절은 무엇이냐니까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수로로 구성된 의사 전달 단위, 뭐라고 해야 하나, 문장의 구성 요소입니다. 문장의 구성 요소.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수로. 하나의 주어는 반드시 하나의 명사구 혹은 명사구 역할을 하는 또는 명사구 역할을 하는 어떤 단어들이죠. 단어들의 조합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의 수로는 하나의 동사구와 그 동사구의 보충어로 구성됩니다. 보충어는 우리가 시라고 표현해요. 시라고 표현하고 동사구는 V 줄여서 그냥 간단하게, 정확히 말하면 VP가 맞죠. 그런데 줄여서 그냥 V라고 합니다. 그죠? 주어는 S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절은 어떻게 구성되냐니까 포맷을 좀 바꾸겠습니다. 전체 선택한 다음에 포맷을 랩으로 바꾸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저런 그럼 어떻게 되냐니까 저런 S 주어라고 표현합니다. 주어 동사구 동사의 보충어 그죠? 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SVC가 기본적인 문장의 형태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문장의 형태이고 C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선택적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거기다가 상당히 재미있는 요소가 또 하나 추가됩니다. 뭐냐니까 A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걸 부사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주어, 수로, 보충어, 부사어. 그래서 부사어는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니까 4-1 증이라고 했습니다. S는 반드시 하나입니다. S와 V는 반드시 하나, 꼭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꼭 하나가 있어야 절이 된다. 다음에 두 번째, 보충어죠. 보충어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여부는 동사구가 결정합니다. 그죠? 그리고 4-3, A죠. A 역시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 게 없어요. 그 여부는 누구도 결정하지 않는 거. 누구도 그 무엇도 결정하지 않으며 또한 그 위치가 자유롭다. 자, 보완할까요? S와 V는 반드시 하나 꼭 하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S는 V 악평,
앞에 위치한다. C죠. C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여부는 V가 결정하고 그리고 그 위치는 V 뒤에 위치합니다. 뒤이다. 그죠? 하나, 둘, 세 개. 아,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죠?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의 절이 됩니다. 그런데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sentence를 말하는 거예요. sentence는 이러한 절, 하나 이상의 절이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고 만약 둘 이상의 절이 하나의 문장을 구성할 경우입니다. 그중 하나는 이걸 밑에다 적을까요? 하나에서 구성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5-1에서 만약 둘 이상의 절이 하나의 문장을 구성할 경우 그 경우 하나는 주절이 되고 하나는 주절 나머지는 종속절이 됩니다. 종속절 덜이 되죠. 이게 됩니다. 만약 세 개일 경우 세 개의 절이 하나의 문장을 구성할 경우 그중 주절은 하나이고 그죠? 그죠? 하나는 주절이고 나머지는 모두 종속절이 됩니다. 그리고 주절과 종속절은 계층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주절과 종속절은 계층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종속절의 맨 앞은 접속사가 위치합니다. 접속사가 위치함으로써 그것이 종속절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접속사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접속사는 동사구가 대신할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접속사는 동사구가 대신할 수도 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빨갛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따로 에피소드를 하나를 해서 그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접속사의 종류가 뭐였는지 볼까요? 접속사의 종류 하면은 what이라고 하는 wh로 시작하는 것이 있고 th로 시작하는 것이 있고 기타가 있어요. wh로 시작하는 것은 what, where 있고 th로 시작하는 것은 간단해요. that 시작 접속사 있어요. 그리고 y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Why? 이건 다 WH로 시작하는 거죠. 무엇, 어디, 왜, 대선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How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접속사입니다. 이런 접속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문장 내에 어떤 절들이 여러 개의 절이 하나의 문장을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here is a beautiful flower. 그렇죠? 다음에 which was sent by Jane to Tom. Here is a beautiful flower. 여기 예쁜 꽃이 있습니다. 어떤 꽃이냐니까 요거는 제이미 탐에게 보내진 그런 꽃이란 말이에요. 제이미 탐에게 보낸 탐이 제 눈에게 보낸 거랄까요? 뭐 누가한테 보내도 별 상관없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절이 보면 하나의 절이 있죠? 절이 있고 또 뒤에 또 절이 있죠? 이 두 개의 절이 있잖아요. 두 개의 절을 연결하는 것이 휘치 얘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과 절의 관계가 대등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의 절이 대등하게 연결되는 경우. 둘 다 주절인 경우. 그죠? 이러한 접속사가 뭐가 있느냐니까 and와 past. and
그리고 that. 그래서 I like Haskell coding. 나는 Haskell coding을 좋아하고 and Tom일까요? Tom은 likes JS coding.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좋아합니다. 두 개의 절이 지금 엔드링이 되어 있는 거죠. 혹은 but이라고 적을 수 있죠. 나는 하스켈 코딩을 좋아하지만 다음은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절을 동등하게 연결하는 접속사 엔드와 but이죠. 그 외에 이러한 접속사들은 동등하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가 주어절이 되고 다른 것들은 종속절이 되게끔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접속사로 유도되는 절은 접속사로 유도되는 절은 종속절. 이 경우는 접속사로 유도되는 두 개의 절이 둘 다 주절이 되는 거죠. and와 but 두 가지 그렇습니다.